아니 빨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맨날 맨날 노는 사람이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련네 뭐 공으로 일한다요? 아, 네 집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나가 일 좀 시킨다는디. 나 선생이 뭔 잔소리가 그룹그룹 많다요? 아, 참나. 그쪽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이 집 돈이 내 돈이지. 어차피 다 내 아들 차지가 될 것인데. 그 아들이 지... 우리 종구가 뭐요? 월남 가잖아요. 내가 보기엔 아줌마가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지금 도망가다시피 도... 뭐시요? 누가 월남을 가? 자네 시방 뭐라고 했는가? 시방 뭐라고 했냐니까? 아이고, 스님. 자네가 여기는 왜 들어와? 스님, 시방 이곳이 뭔 소리다요? 우리 종구가 월남 간다는 게 참말이던가요? 성님, 나가 시방 묻자녀요. 아이고, 조용히 좀 하게나. 자네 아니래도 지금 머리 복잡해 죽겠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 중구가 월남 간다는 게 참말이란 말이요? 어, 수련아. 도장 가는 거야? 어, 시합 얼마 안 남았잖아. 아, 근데 너 이번 시험에도 1등 했다면서. 누가 그래? 정수이가 그래? 아니, 종수긴 좋은 소식 안 전해. 오빠도 이번 시험에서 1등 해, 알았지? 나 1등 하면 뭐 해줄 건데? 글쎄, 뭐 해줄까? 말해봐, 해줄게. 아, 있다. 뭔데? 여기다 뽀뽀해주라. 아, 징그러워. 종고프 정말 싫다. 어? 야! 나 잡으면 생각해볼게. 너 진짜지? 야! 아줌마가 오빠 찾아. 누군데? 정구야! 정구야! 나가 네 엄니요. 참말이란께. 아이고, 어디 보자 우리 아들. 응? 엄마 아니야. 아줌마 우리 엄마 아니야. 이 녀석이. 나가 네 엄니요. 집에 있는 아줌마 네 엄마 아니란께. 알고나 있으란 말이요. 이 엄니 얼굴 잊어먹으면 안 된다. 알겠냐? 응? 아줌마 그러지 마요. 종구 오빠 아줌마 그러는 거 싫다잖아요. 종구 오빠 엄만 집에 있어요. 아줌마 가요. 이거 보세요, 아주머니. 장모란 씨. 아, 참. 종구 어머니. 아, 그만 좀 해요. 초장났어요. 아이고, 종구야. 아, 참. 아이고, 아줌마, 또 술 먹었어요? 내가 진짜 동네 찍어서 죽겠다니까. 아이고, 이놈아. 네가 거길 왜 가느냐고. 아우, 좀 시끄러워. 몰랐어요? 종구 씨 월남 간대요. 뭐야? 말도 안 돼. 종구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엄마. 아이고, 종구가 월남 간대? 이놈아, 이놈아. 이리 오지라고. 무슨 일이야? 엄마, 진짜? 오빠 올라가?
정수 영화 찍어? 형이 원래라면 왜 가? 너 조용히 안 해? 아, 아닌데 저 아줌마가 왜 울고불고 난리냐고. 진짜야 엄마? 아빠! 아, 정말이야? 아, 그래서 형이 아침에 그런 소리 한 거야? 너희들도 들어가. 엄마! 들어가라니까 글쎄! 야, 한수련. 네가 뭔데 자꾸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야? 처음엔 동혁 씨 쫓아보내더니 요번엔 우리 오빠니? 거기서 동혁 씨 얘기가 왜 나와? 동혁 씨 너 때문에 서울 간 거잖아. 네가 자꾸 귀찮게 구니까 너 피해서 서울 간 거라고. 억지 좀 부리지 마.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오빠 월남 간다는 것도 다 너 때문이라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우리 오빠한테 꼬리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놓고선 동혁 씨하고 바람 피니까 우리 오빠 열받아서 월남 간다는 거잖아. 네가 책임져. 책임지라고! 야, 안수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야, 네가 이렇게 잘났냐고! 왔니? 수고 많구나. 들어가 씻어요. 응? 아버지 내일 출근도 하셔야죠. 그래. 나 가리다. 네. 들어가세요. 그래. 아이고. 동혁아. 윤주 말인데 널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구나. 어머니, 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그 아가씨 아버지가 못 받아들이실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제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네 뜻대로 결혼한다고 해도 그 아가씨 행복하지 못할 거다. 그런 결혼 내가 해봐서 알아.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어. 엄만 윤주가 마음에 들어. 밝고 구김살 없고. 동혁아, 윤주한테 기회를 좀 주면 안 되겠니? 나 좀 도와줘, 수련아. 종국오빠. 월남 가는 것 나 때문이야? 누가 그래? 정숙이가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넌 아직도 정숙이를 모르냐? 걔 생각나는 대로 말 막 하잖아.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다들 걱정이 많으셔. 애들 날린지 모르겠다. 여기 너랑 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미안해, 오빠. 미안하긴 뭘? 그냥 모두 다 그동안 오빠한테 못된 말 너무 많이 했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